자, 계란지킴이에서 달걀을 꺼낼 때 간단히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달걀만 잡아서 꺼내려고 하면 잘안 빠질 뿐더러 빠졌다고 해도 미끄러워서 윗부분을 잡게 되니까 미끄러워서 떨어져서 옆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이쪽도 파져 있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홈이 파진 데를 이렇게 잡고 컵 있죠? 요거 종이 컵이죠? 컵은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빠지죠? 이렇게 종이 컵째로 꺼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컵이. 보시죠? 컵을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컵째로 빼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달걀만 빼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끝부분을 잡게 돼서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컵째로 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